네, 안녕하세요. 예스부동산 인선미 소장입니다. 오늘 자양동에 다중주택 매물 보러 나왔는데요. 제 뒤에 있는 3층 건물입니다. 네. 주변 도로 상황하고 외관 보시고 안에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이곳은 대전시 동구 자양동 우송대학교 대학가 상권에 위치해 있는 그렇죠. 네, 현 지금. 위치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네, 이쪽으로 나가면 큰 도로가가 있어요. 네. 양쪽으로 위에는 정보대, 네. 아래는 우송대. 이렇게 상권이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위치에 있는 다중주택입니다. 네. 우선은 현 위치 정보 한번 대조변 살펴보시고 안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대로변인데요. 지금 바로 50m 앞에 오늘 소개해드릴 원룸 건물이 위치해 있고요. 바로 나와서 대로변 가시거리로 200m, 300m 정도에 우송정보대학교 캠퍼스가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또 걸어서 2, 3분 정도면 우송대학교 캠퍼스가 위치해 있죠. 네, 양쪽으로 지금 대학생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위치여서 그것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다시 건물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오늘 소개해드릴 원룸 건물 외관 모습인데요. 총 3계층으로, 네, 위치해 있죠. 건물 정보 알려드리면 대지 면적 42평에 건물 연변적 75평 되겠고요. 네. 전체적으로 원룸 10개에 1.5룸 2개 있는 12개의 이제 방들이 있는 건물이에요. 네. 이렇게 12개의 임대 호수가 모두 임차가 완료가 돼서 매달 수익이 발생을 하는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살펴보시면 될것 같네요. 보시는 방향은 건축물 후면하고 옆 측면 모습이고요. 총 3계층으로 보여지고 있고, 옆에는 사도 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건축물 전면 모습인데요. 보시면 하단은 대리석 투톤으로 해서 마감이 되어 있고, 네, 측면 같은 경우는 벽돌로 또 조적으로서 인테리어 효과를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주 출입구는 동쪽으로 나 있고요. 지금 방들도 이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옆쪽도 한번 봤다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측면 모습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건축물 전면하고 측면 모습 같은 경우 보면 채광은 좋은 측에 속하는 오늘의 물건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원룸 건물들 수익형 건물로서 임대 호실이 채광이 좋으면 계약률이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외면할 수는 없어요. 그쵸. 또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게또 그런 거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들어와서 안쪽도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각 층마다 4개 호실이 있는데요. 네. 1층만 4개 호실 다 원룸이고요. 네. 2층하고 3층은 1.5룸이 하나씩 끼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1층 현관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단 부분하고 하단부까지 살펴보면 건축 연도 연식이 있기 때문에 하자, 요런 균열 부분 체크하면서 건축물 차근히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CCTV 층별 설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안쪽으로 3호하고 4호 원룸 세대가 확인이 되고 있네요. 이런 부분은 공용 정수기로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뭐 전체 연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펴보시면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13년도 준공 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뭐 깔끔하게 잘 운영되어지고 있고요. 2층 올라가는 계단 같은 경우도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우선은 운영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벽면은 네, 타일로 되어 있고요. 네. 2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네, 2층, 3층 올라오시면 이제 2, 3층은 1.5룸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1호 라인이 1.5룸이에요. 네, 이쪽이 이제 동쪽 네. 방향이 1.5룸이 구성이 되어 있고 반대편으로 원룸 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원룸 세대 모양 같은 경우는 영상 끝에 간략하게 네. 영상으로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전체적으로 3층 건물의 대지 면적이 큰 평수의 물건이 아니라서 네. 뭐 내부 들어와서 보면 소소하게 보여지는 부분은 있는데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공실 없이 임대 운영이 더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주요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먼저 살펴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오늘의 물건지 살펴보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똑같이 301호실부터 2호실, 3호실, 4호실 이렇게 위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층마다 4호실씩 지금 12개 호실 보여드렸고요. 네. 뭐 전체적으로 균열이나 파손 이런 부분은 보여지지는 않고요. 네, 없어요. 네, 건축물 외관도 그랬고 내부 복도 모습인데요. 깔끔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통 노후되면 이제 옥상 가는 길에 좀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네. 여기는 그것도 깔끔하네요. 네, 타일도 깔끔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게 옥상 부분입니다. 옥상 같은 경우는 건축물 사용 승인 나고서부터도 방수를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은 건물 매입 후 방수 시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에 경관이 좋으니까 위치 한번 더 알려드릴까요? 네. 지금 전면에 보이시는 우송대학교 건물이 보이고요. 네, 도서관 건물이죠. 네. 이렇게 걸어서 약 10분 정도면 넉넉하게 캠퍼스에 위치할 수 있는 오늘의 현 위치이고요. 네, 반대쪽으로는 네, 정보대는 더 가깝죠. 네. 지금 본 건물의 주출입문이 보여지는 쪽으로 나와 있는데요. 바로 보여지는 우송정보대학교 캠퍼스가 눈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양동 같은 경우는 우송대학교 캠퍼스와 정보대 캠퍼스가 위치해 있다 보니까 총 두 개의 네. 대학이 위치해 있잖아요. 네. 지난 영상 살펴보시면 저희가 또 우송대학교 대학가 상권에 대해서 안내를 또 많이 해드린 이야기들이 많은데 오늘의 물건 자체가 딱 우송대학교 중간에 위치해 있는 그런 물건이 되지 않나. 네. 서두가 길었는데요. 그러니까 한 곳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두 곳 다 바라볼 수 있어서 임대하시기가 네. 좋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거죠. 이제 뭐 바로 앞에 있는 걸 원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또 이렇게 부산스러운 거 싫어하는 학생들이 또 중간 이렇게 조금 더 떨어진 걸 좋아하시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 또 그것도 있어요. 네. 정보대학교 두 군데를 다니는 과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위치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네, 우선적으로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수익형 부동산은 공실 없이 임대 운영이 그렇죠. 잘 되면 네, 그냥 기꺼이 결정하셔도 네. 뭐 좋다라고 저희 대전 예스부동산에서 또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양쪽 상권도 좋지만 지금 대로변하고도 되게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하셔도 되게 상당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원룸 내부 영상은 또 이어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네. 한번 살펴보시고 해당 물건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전화 상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저희가 친절하게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매물 분석 한번 살펴보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보신 보나르빌이라고 하는 건물은요, 매가로는 6억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융자, 그러니까 대출은 1억 9,600이 껴 있고요. 총 보증금 2억 3,200 되어 있고요.
실투자금 그래서 1억 7,200 있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순수익률은 9.83% 나옵니다. 네. 아, 건물 정보 다시 알려드리자면요. 대지면적 42평에 연면적 75평, 그리고 3층 건물로 층마다 4개의 호실실, 12개 호실이 있는데요. 원룸은 10개 호실, 1.5룸 2개 호실로 되어 있는 다중주택 건물입니다. 네네. 이렇게 살펴보시고 자세한 수익률표도 전화상담 주시면 바로 문자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정보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듣는 거에 되게 약해요. 그래서 이제 전화로 상담을 하고 얘기를 들어도 헷갈리거든요. 네. 저희가 그래서 문자로 이렇게 발송을 해드리니까 자세하게 보시고 다시 한번 상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S부동산 인선미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